두메부추의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독작용간에 좋은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추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이황화알을 이바로 간의 해독을 돕는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종 냉증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평소 손발이 차고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 조절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을 비롯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항산화 기능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녹황색 채소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부추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어있어 항염, 항암 등 면역 조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양강장 스테미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자양강장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수종 냉증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피와 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종 냉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차가운 물에 손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이나물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암 예방 건강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암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 눈의 건강과 시력에 관련된 비타민어가 명이나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셋째, 장 건강 섬유질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며 장의 운동을 자극해 장 안에 있는 독성을 배출하고 콜레스테롤, 정상화, 변비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넷째, 노화 예방 비타민 E가 세포 노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맹증 빛을 감지하는 로돕신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E에 의해 제압성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E가 부족해지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야맹증이 나타납니다. 안구 건조증, 눈물샘과 근처 상피 조직이 각화되면서 눈물의 분비가 감소되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며 계속해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각막연화증까지 올 수 있으며 결국에는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성장 발육 지연, 신체의 성장과 발육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소아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 체내 비타민 E가 부족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등 피부 습진 및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암 효과, 베타글루칸과 레티난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의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피부 건강, 베타글루칸 성분은 피부 보습, 미백, 알레르기 개선 등에 도움이 되며 셀레늄과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트러블 완화에 좋으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다이어트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품이며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다이어트 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성분들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면역력 강화, 비타민 D, 베타글루칸, 에고스테롤 등의 유용 물질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항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물질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면역 증강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효모의 세포벽, 버섯유, 곡류 등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인간 정상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고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체지방 형성과 축적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경채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 혈관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해주며 혈전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면역력 향상,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비타민 C 등의 영양소는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건강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력을 보호해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에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뼈 건강,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 비타민 C와 각종 미네랄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위장 건강, 위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장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퀘르세틴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종으로 특히 플라보노이드라 불리는 그룹에 속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야채, 과일, 차 그리고 와인 같은 여러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심지어 암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전립선 건강,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 형태 2 당뇨병의 부가 치료, 신경 보호 효과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